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제가 요즘 대만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열심히 찍다 보니까 추천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서 막 뜨는 게 있겠죠. 그 중에 제일 많이 노출되던 비디오였습니다. 진짜 특이한 비디오 하나 가져왔어요. 멀티벌스라고 불리는 비디오인데 CDL 사이퍼라고 합니다. 구글 번역이 이렇게 읽으라고 시켰어요. CDL을 해석을 해보니까 특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이한 사이퍼인가 봐요.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래퍼들이 여기 엄청나게 많은 래퍼들이 출연을 하는데 각자의 공간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사이퍼 영상을 찍더라고요. 오, 이런 영상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래퍼들끼리 꽤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뭐 BET 어워즈 같은 데서도 보면은 막 래퍼들이 약간 언택트로 비대면으로 막 퍼포먼스 하는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약간 그런 거 보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여기 라인업에 보면 BGA락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대힙합 시대에 현재 출연하는 래퍼들이 진짜 많이 포진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익숙한 네이밍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이퍼를 통해서 그들을 조금씩이라도 이제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제가 벌스를 들으면서 그냥 외국인의 입장에서 힙합 팬으로서 야, 이 사람 벌스 되게 듣기 좋다 하는 거 있을 거잖아요. 한번 들으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정말 많은 인원이 있는데 기대가 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이런 아이디어 진짜 좋지. Yeah, 되게 올드스쿨한 비트다. Mac Dilla. 오오, 이분은 한국의 스트릿 브랜드 LMC를 착용하는 것 같아요. 요즘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 스트릿 브랜드입니다. 시아스? 아, 이분도 톤이 되게 좋다. 아이볼레이. 이분 대힙합 시대 현재 출연하시는 래퍼분이죠. 너 닉네임을 알고 있어요. 오, 톰 D. 아, 이분은 플로우가 올드스쿨이야. 완전 올드스쿨이야. 멀타일러. 오오, 야, 이분 플로우 죽인다. 야, 목소리도 이미 뭐 약간 비기 같아. 비기. 아, 이런 아이디어 진짜 좋은 것 같아. 제이로? 뭔가 이런 거는 스튜디오에 다 모여가지고 사이퍼 영상 찍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안타까워요.
Henry. Ooh. 야, 좋다 이거. 하이루아 핑체인 이분도 데이팝 시대에 나오시는 분이죠. 닉네임을 많이 봤어. 아, 다 랩들이 괜찮다. 어, 좋아요, 좋아요. Savage M. 어, 다 잘해. 프랭키. 이분도 플로우가 좋다. 좋아요. 피자리. 영리 아, 이분들은 특이하다. 저 DMX처럼 랩하시는 분이 어 되게 유니크하네. 행 존스. 코비드-19는 그럴 자격이 있지. 어, 저거 레데리야? 어. 마스크를 현금처럼 이렇게 뭉치로 들으면서 퍼포먼스 하는 거 재밌다. 야, 각자 개성들이 뚜렷하니까 재밌어요. 퍼퍼제이.
DG 디지에이락은 참여 안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대만 힙합의 유튜브 검색해 보면 작업을 많이 한다는 뜻이죠. So what? 왠지 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래퍼가 좀 베테랑 래퍼일 것 같아. 야 죽인다. 아니 무슨 싱잉 랩처럼 뱉는데 플로우는 또 막 우탱의 맷돈맨 같아. 와 뭐지 이거? 후. 야 죽인다. 죽이는 래퍼들이 너무 많아. 90s 분위기 나는 이 붐뱁 비트 너무 좋습니다. 제가 또 붐뱁 팬이지 않습니까? 아 죽이네요. 야 도대체 이거 몇 명이 참여한 거죠? 몇 명이죠? 한번 세어볼게요. 17명이 참여한 9분짜리 단체곡 CD의 사이퍼였습니다. 와 이거 진짜 멋있어요. 한편으로는 아쉬워 슬퍼. 왜냐하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은 이 17명의 래퍼를 한 뮤직비디오 한 스튜디오 안에서 촬영하면서 되게 멋있는 그림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각자 공간에서 비대면으로 촬영을 해야 했다니까 진짜 답답하고 짜증납니다. 저도 막 제가 순간순간 괜찮았던 래퍼들을 좀 몇 명 언급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봤을 때 한 번 딱 듣고 야 이 사람 죽였다 진짜 죽이는 벌스를 가졌다 하는 분들을 좀 기억을 해볼게요. 순서 없이 그냥 막 얘기해보겠습니다. So what? BJ락도 좋았고요. 시너문 그리고 영리앤 이거 중국어인데 제가 읽지를 못하니까 이 두 분 듀오 피자리 프랭키 세비지 M 제이로 아이볼레이 맥델라 이분들 되게 괜찮았어요. 아 또 언급하지 못한 분이 있나?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취향이고 사실 여기 래퍼분들이 막 그냥 외국인 제가 들어도 뭐 플로우나 이런 게 막 별론데 이런 분들이 아니었어. 다 잘했어. 진짜 다 잘했는데 제 취향으로 저는 90년대 힙합을 듣고 자란 붐뱁 키드였어요. 붐뱁 키드였기 때문에 워낙 붐뱁에 대한 애정이 많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뉴욕에 관련된 뉴에라도 아직까지도 착용을 하고 있고 아직도 막 뉴욕 힙합에서 지금 떠오르는 신예들 같은 경우도 계속 다 저는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비트에 이제 래퍼들이 랩을 뱉는 거를 들을 때 굉장히 좀 고맙기도 하고 즐거워요. 옛날 향수가 느껴지기도 하니까. 지금 뭐 뉴욕도 드릴이 이제 좀 판이 커지는 음악으로 급부상하고 있긴 한데 이런 사이퍼 영상을 보니까 데이팝 시대가 런칭이 될 만한 이유를 알 것 같아. 이제 대만에서도 래퍼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힙합의 인기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랑 마찬가지로 아시아가 이제 슬슬 힙합이 시작을 주도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 약간은 언더독 같은 느낌이 있지만 이제 많은 래퍼들이 부자가 되고 이제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음악을 만드는 날이 곧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만도 힘들고 한국도 지금 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진짜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좀 슬기롭게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힘든 시간도 언젠가는 끝나지 않겠어요? 처음 있으면 끝도 있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